개굴개굴 안녕하십니까. 개굴군 개굴개굴 길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여기 전라남도에 있는 문수계곡에 왔어요. 문수계곡, 그리고 주소를 뭐라고 치면 되냐면 지리산 별단 펜션이라고 치고 오면 이쪽까지 딱 올 수 있어요. 주차 공간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저기 주차를 하실 수 있고, 그리고 각종 펜션들 이용하시는 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나서 계곡을 어떻게 가냐, 제가 찾은 포인트는 저쪽입니다.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실래요?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혹시나 돌 타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저는 갈아입고 내려가 볼게요. 내려가 보시죠. 저 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내려간 도중에 이렇게, 이야, 맑은 포인트들 이런 건 이제 또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. 제가 물 한 번씩 담가주고 그 다음에 물로 내려갑니다.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. 좀만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깊은 포인트도 있어요. 여기 한번 제가 바로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수심 체크. 어이, 이 정도 얼마 안 해요. 수심 이 정도. 오, 와우, 수심 가자. 좀 오, 수심 좋습니다. 이 정도 딱 이제 어린아이들 놀기 좋은 포인트. 그 다음에 좀 더 찾으러 가볼게요. 고! 가는 곳곳에 수심 적당한 곳들이 많아요. 여기도 방금 제가 보여줬던 곳에서 한 20초 정도가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, 여기도 한번 수심 체크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도 간단한 수심 체크. 여기도 뭐 100까지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물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오, 좋다. 어우, 시원해. 어우, 시원해. 오호. 물 깊이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물 깊이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, 깊은 곳으로. 저 다리에서 내려왔는데, 우와, 뭐야 뭐야. 물 이 정도 수심이면 최소한 한 3m 되는 것 같고, 저쪽도 물 잔잔바리로 물살이 별로 안 세서 놀기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여기서 한번 내려가서 수심 체크 해보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방금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, 와, 물이 진짜 뭐야 뭐야. 물 진짜 깨끗하고 좋습니다. 저기도 폭포 밑에라서 물이 좀 이쁘고, 그 이쪽은 물살이 별로 안 세서 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살짝 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.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살짝 힘들지 않을까. 저도 내려오는데 한 적어도 한 5분 넘게 걸렸고 10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물놀이 즐겨보겠습니다. 한번 시작. 자,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자, 슬래퍼 벗고 물 온도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살짝 좀 차가운 정도.
시원하다. 네, 한번 재밌게 잘 놀아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잘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수계곡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소로 오면 여기 문수계곡을 즐길 수 있어요. 여기 장점 두 가지 그리고 단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장점 두 가지, 인적이 매우 드물다, 그리고 물이 매우 깨끗하다. 자, 단점 그러면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단점으로는 좀 멀다, 나름 중심가에서 살짝 멀고 그리고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세 가지네요.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좀 힘들다. 네, 이거는 어떻게 뭐 좀 부대장님께서 판단하시고, 아 이제 놀러 오고 싶다 하시면 네, 이쪽으로 놀러 오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여기 전남 구례에 있는 문수계곡 재밌게 한번 잘 놀아봤고, 그리고 내일 더 이쁘고 좋은 계곡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단결!